네, 오늘 이슈는 HLB의 물적 분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HLB를 좀 보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거래소의 분류상으로는 운송 장비, 부품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또 본업이 선박 건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건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HLB는 한때 시총 4위의 코스닥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통했는데요. 본업이 선박 사업이어서 거래소 업종 분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 장비, 부품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선박 사업을 물적 분할을 통해 떼내고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존속 기업 존속 사업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변신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완전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겠다. 이렇게 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날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마감했고요. 이달 19일, 그러니까 5월 19일 분할 기일을 거쳐서 HLB ENG라는 이름의 선박 사업부 분할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주식 매수 청구권 개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는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네, 항상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LB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제 개정한 이후로 물적 분할을 한 첫 바이오 회사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주주랑 협의해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 가격을 이제 따르는데요. 이 시장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부터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주식 가격의 평균 값을 이제 산출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HLB에 청구된 주주들의 주식 매수권 행사 규모는 4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아, 4억 6천이면 굉장히 작은 규모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이제 50억을 넘으면 분할 결정이 철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이제 상한액의 10%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에 그쳤습니다. 네, 자 보통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모 회사의 이 기업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받는 소액 주주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이 규모가 커졌어야 되는데 규모가 4억 6천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이제 시장에서 핵심 사업부 이탈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제 핵심 사업부를 떼내는 과정을 보면 모두 인적 분할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화이자와 GSK의 합작법인인 헤일리온이 분사할 때도 그랬고 네. 이제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가 이제 산도스라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를 떼낼 때도 인적 분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HLB 물적 분할의 경우는 핵심 사업부가 아니라 적자 사업부를 떼내고 그동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이 바이오 분야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이를 좀 호재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어떤 핵심 사업에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주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그 무엇보다 HLB는 그동안 주주들한테 분할 이슈를 계속 간접적으로 알려왔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장에서 충격이 좀 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HLB 관계자한테 들은 바로는 한 1년 전부터 주주들한테 이 핵심 사업 이제 영향을 강화하고 비핵심 사업은 이제 좀 정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왔다고 해요. 아, 벌써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은 분할 시기가 오히려 이제 활성화된 시점에선 아, 이제 오히려 집중할 분야에 더 주력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HLB가 물적 분할 이슈
이제 물적 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3만 236원이었는데요. 물적 분할이 공시된 지난달 20일 HLB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네. 또 3만 7,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매수 청구권 금액이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졌고 또 주식 매수 청구권 마지막 날인 이제 지난달 19일 종가 기준도 3만 4,900원으로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역시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매수 청구권을 이제 신청한 주주들 중 일부는 좀 실수로 잘못 눌러서 신청이 돼서 회사 네. 측에 아, 이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주주들도 상당했다고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것도 카운팅이 됐고 이제 회사 입장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주주들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보통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좋지 않고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도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에도 네.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제 사업 전망에도 이제 밝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요. 자, 물적 분할을 하는 이 HLB ENG 굉장히 적자 사업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경영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까? 네, 선박 사업 실적을 이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정체 늪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HLB ENG 매출은 최근 3년 새 57% 줄었습니다. 네. 2020년에 4,332억 원에서 2021년 2,577억 원으로 한 40% 줄었고 또 지난해 실적도 1,790억 원으로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 적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업 이익은 2020년 마이너스 18억 원, 2021년 마이너스 66억 원, 지난해 마이너스 36억 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손실을 냈습니다. 네, 손실이 계속 커졌고요. 정말 떼낼 만했네요. 네, HLB ENG가 생산하는 이 구명정 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해상 조난을 당했을 때 선박을 버리고 탈출할 때 이용하는 이제 보트입니다. 원래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선박은 의무적으로 이 구명정을 장착해야 하는 이런 법안이 있어가지고 네. HLB ENG 그동안 이제 호황을 좀 많이 누려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HLB는 완전한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HLB가 바이오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펀드 유입에 따른 추가 매수세, 저가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M&A 가능성, 그리고 신약 허가 신청 모멘텀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 M&A도 기대하고 있군요? 네네. 네. 일단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글로벌 헬스케어, 바이오 펀드 또는 바이오 섹터 상장 지수 펀드 등의 이제 자금 유입이 좀 활성화되면서 추가 주가 상승 동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A와 관련해서 HLB는 바이오 부문에서 당장 시너지를 낼 기업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의료기기 사업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신청 허가 신청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순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이 리보세라닙을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약 허가 신청 NDA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에 내년 1월 정도면 한 7개월 뒤쯤이면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HLB는 이 NDA 신약 허가 신청과 동시에 이제 생산이랑 상업화 준비에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허가가 되면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보세라닙 은 이제 한 번 정도쯤은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네. HLB가 개발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간암과 위암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그리고 선남암에 대한 이제 임상 2상을 이미 마친 상태고요. 중국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로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국내에서는 이제 관계사인 HLB 생명과학이 이제 지난 2월에 선남암에 대한 이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했고요. 그 지금은 이제
식약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물적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뭐 M&A 가능성, 자금의 유입, 그리고 신약 개발의 모멘텀까지 상당히 주주분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